1967년 11월 16일 이상태 황영희 설립자 두 분은 아름답고도 척박한 땅 안양에서 생명의 바다로 나아가는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성실하고 지혜로웠던 두 분은 사랑과 열정으로 아픈 이들을 부르고 또 불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안양병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안양권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90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합니다. 98년 7월 1일 효산의료재단을 설립하여서 공공의 틀 위에서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병원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2007년 5월 18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기본적인 전문성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의성, 이두 가지 위에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관계 중심성, 다른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성, 마지막으로 정직성을 지닌 정말 좋은 의료인들이 함께 가꾸어 나아가는 탁월한 샘병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흘러 제 자신과 치유를 돕고자 하는 동료들과 또 저희와 함께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환우분들 안에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들, 치유되고자 하고 또 치유를 돕고자 하는 그 열망을 넘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모든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치유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에 50주년을 맞아 샘병원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50년을 넘어 샘병원 100년을 바라보는 100년을 향해 품고 나아가야 할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앉아계신 귀빈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에 앉아계신 귀빈 여러분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샘병원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우리 직원들 다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문장을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통합 의료와 전인 치유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탁월한 통합 의료와 전인 치유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다. 생명 존중과 창의적 통합 연구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생명 존중과 창의적 통합 연구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통일 조국과 세계를 향한 의료 선교와 봉사를 실천한다. 통일 조국과 세계를 향한 의료 선교와 봉사를 실천한다. 사랑과 섬김으로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를 이룬다. 사랑과 섬김으로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를 이룬다. 5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글로벌 선교병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앞에 비전 선포식과 함께 샘병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의 출발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년 믿음, 사랑으로 보답하는 글로벌 선교병원. 샘병원.